스토리가 유럽으로 장난감 투어를 다녀왔습니다. 이곳은 영국에 있는 햄리스 토이라는 곳인데요.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의 장난감 백화점입니다. 이곳은 제가 제일 기대했던 공간인데요. 이렇게 첫 번째 층에 가면 찰스 3세의 대관식을 레고 블록으로 꾸며놓은 공간들이 있고요. 그 옆에는 이렇게 빅벤 모형 옆에서 이 비행기를 부메랑처럼 날려주시는 직원분도 있었습니다. 이 첫 번째 층인 G층에는 이런 테디베어들이나 영국 기념품들 혹은 소민형들이 있었고요. 이런 귀여운 동물 인형들도 있었습니다. 이곳은 총 7층으로 되어 있고요.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. 2층에는 이렇게 곰인형도 있고요. 이 백화점에는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, 2층에는 주로 공주인형이나 실바니안 혹은 이런 디즈니 공주인형들이 있고요. 여기 있는 프로즌 인형이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둘러보는 동안 이 체험 부스가 열렸는데요. 이거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파우더에다가 물을 넣으면 눈 같은 그 질감의 가루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. 이 공간은 제가 제일 신기했던 공간이었는데요. 아까 저기서 그 인형에 솜이 없는 인형 틀을 고르면 이분이 여기서 솜을 넣어서 봉제 인형을 만들어 주시거든요. 그래서 어떤 아이 한 명이 부엉이 인형을 골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 직원분이 어느 정도로 솜을 넣어줄지, 빵빵하게 넣을지, 아니면 중간 정도로 넣을지 물어보시고 이렇게 솜을 직접 넣어주십니다. 넣어주시면서 뭐 해리포터를 좋아하는지, 책을 좋아하는지, 아니면 영화를 좋아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, 학교를 좋아하는지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솜인형을 직접 만들어 주십니다.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솜인형이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솜인형이 완성이 되었고요. 이렇게 피크닉 역할 놀이처럼 직접 놀이를 해주시는 공간도 있고, 한국에서 제가 되게 관심 가졌던 매직 믹스 장난감들도 종류별로 있었고요. 그 중에서도 이 매직 캐슬은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여기서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나서 저희는 5층에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갔습니다. 5층에는 뭐 주로 너프건이나 아니면 뭐 레고 같은 장난감들이 있었고요. 이 장바구니도 굉장히 영국스럽게 생겼죠. 굉장히 넓은 규모였고, 이런 뭐 버스 정류장 아니면 런던의 2층 버스 같은 런던스러운 장난감들이 있었고, 레고의 이 근인명 피규어도 있었습니다. 이곳은 지하 1층에 해리포터 공간이고요. 헤르미온느와 해리포터 그리고 이런 작은 소품들이 있었습니다. 이 말하는 기숙사 모자들도 작은 모형이나 이런 장난감들도 있었고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장난감 투어를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. 거리 자체가 너무 예뻤고요. 이곳은 이제 큰 마켓이라고 마트였는데, 유럽의 아이들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핸드폰을 주로 보기보다는 이런 플레이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놀이를 하더라고요. 여기 보니까 뭐 인어공주 아니면 겨울왕국, 마이리틀 포니 이런 어떤 플레이북이 있어서 제가 몇 개 사왔고, 여기는 이 프랑스에 있는 면세점인데요. 가장 아래 공간에 킨더 서프라이즈 스머프가 너무 귀여워서 하나 구매했고요. 16.9유로였습니다. 여기도 플레이북이 이렇게 있었고요. 저는 마지막으로 계산대 옆에서 슬라임 키트
두 개를 마지막 구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. 그럼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에서 사온 장난감들을 다 하나씩 꺼내면서 하울 영상을 찍어볼게요. 짜잔! 헬리스에서 제가 받아온 쇼핑백인데요. 이제 영국 하면 또이 곰돌이잖아요. 테디베어들. 그래서 테디베어가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는 쇼핑백에다가 넣어주셨고요. 이제 하나씩 꺼내볼게요. 아까 그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매직 믹시스 장난감이고요. 이거는 45파운드, 한화로 한 7만 2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. 짜잔! 이거는 크레올라 와시볼즈. 이 와시볼즈는 58파운드였어요. 그러니까 이 장난감이 제일 비쌌던 장난감이었고요. 약 한국 돈으로 9만 4천원 정도에 가장 비싼 장난감을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영국이 파운드가 그 물가가 비싸잖아요. 그래서 제가 30만 원 하울을 했지만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일단 뭐이 크레올라도 제가 미국 장난감으로 알고 있는데 꼭 영국의 장난감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못 봤던 어떤 시리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갖고 싶었던 건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게 있으면 그걸 위주로 골라서 사오게 되었습니다. 여기까지가 부피가 큰 장난감들이었고요. 다음은 이 조그만 것들 위주로 샀는데요. 짠! 이거는 마이 리틀 포니 써니 스타 스카웃 시리즈의 포니가 있는 장난감이었고요. 얘는 사실 저는 마이 리틀 포니를 몰라요. 근데 이 머신, 이 뽑기 머신이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이 머신 안에 있는 볼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이거 뽑아보고 싶어서 한번 사봤어요. 얘는 이제 34파운드였고요. 34파운드? 34파운드였고, 하면 한 5만 5천원 정도? 조그만데 되게 비싸죠. 그래서 어쨌든 한번 같이 언박싱을 해보고 어떻게 이 머신을 여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3개만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. 그리고 이제 사실 영국에 갔으니까 영국스러운 장난감을 또안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짜잔! 이 패딩턴 곰을 하나 데려왔어요. 이 패딩턴 곰이 그 가게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. 뭐 봉투에 들어있는 패딩턴, 그냥 패딩턴, 큰 패딩턴. 그래서 영국 그 기념품 삼아 하나를 가져왔고, 어쨌든 되게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. 이 파란 옷도 귀엽고. 이게 곰인데, 이 사람 옷을 이렇게 입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라 하는 그 곰이라고 해서 한개 가져왔고, 이게 되게 조그만데 비쌌어요. 패딩턴 곰이 18파운드? 그래서 얘가 29,000원 정도. 그니까 거의 한 3만 원 하는 조그만 곰이에요. 스머프 킨더 서프라이즈입니다.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 프랑스 공항에서 갑자기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요. 여기에 킨더 서프라이즈가 6개 들어있대요. 근데 제가 이게 확 끌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, 여기 앞에 있나? 여기 황금 스모크가 있잖아요.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이 황금 혹시 스모크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스모크 킨더 서프라이즈를 사봤고, 이따 초콜릿을 함께 뜯으면서 안에 어떤 스무프가 들어있는지 같이 또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, 짠!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 면세점에 마지막에 계산을 하려고 가는데, 이제 마지막인데 또 너무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 계산대 바로 앞에 있는 그 슬라임 만들기 세트가 있길래, 이 캔디 머신 모양이 너무 귀엽고, 이 슬라임 키트 7.99유로였어요. 그래서 하나가 11,000원 정도였고요. 두개 해서 한 22,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영국에서 산, 짠! 그니병 플레이모빌. 이거는 또 이제 그니병 장난감들이 정말 패딩턴 곰만큼 많이 깔려 있잖아요. 그래서
이 금이병이 플레이모빌도 있고 레고 모형도 있었는데 저는 이 플레이모빌이 더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패딩턴 곰이랑 이 금이병 플레이모빌을 같이 놓고 싶어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. 일단 이것도 곰이랑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고 이 플레이모빌은 10파운드가 하나로 16,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상자들과 장난감들은 일단 언박싱을 하면서 같이 열어보도록 하고 이제 이 큰 장난감들은 다 소개를 한 것 같고요. 아까 그 마트에서 제가 샀던 플레이북 세트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자, 여기 있는 게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플레이북과 거기 있는 장난감 세트들인데요. 이 네 개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요 영국의 강아지 워크 셔틀리어가 그려진 이 펫 컬렉트 세트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요. 뒤에 잡지 내용은 잡지 맞나요? 플레이북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 장난감들이 너무 귀엽잖아요. 미스테리 펫 1, 미스테리 펫 2 어떤 그 펫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펫이 뭔지 일단 한번 같이 뜯어보고 이 밑에 있는 게 기니피그 맞죠? 기니피그 세트래요. 여기 옥수수도 너무 귀엽고 기니피그와 여기 있는 소품들도 좀 귀여워서 이게 뭐 먹이통이겠죠?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따가 같이 뜯어보면서 언박싱을 해보고 뒤에 있는 이 플레이북은 저는 이런 플레이북을 또 처음 봐서 어떻게 노는 건지는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.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4.99파운드. 그래서 4.99파운드면은 약 하나로 8,100원 정도의 플레이북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른 플레이북들은 또 영국이 기니피그래. 이 페파피그의 원조 나라 아니겠어요? 근데 여기 있는 이 장난감 로켓트가 제가 그 토이스토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있는 그 알린 우주선처럼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꼭 사야 된다 해서 이거 하나 구매했고 이는 나머지 세 개의 잡지들은 5.99파운드라서 약 하나로 한 9,700원? 그러니까 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? 만 원 정도의 가격들이고요. 여기 있는 이 나머지 두 개는 뭐 디즈니는 항상 뭐 진리 아니겠어요? 이 요새 또 인어공주의 캐릭터가 그려진 이 색연필들이 너무 귀엽잖아요? 그리고 이 클립, 다이아몬드 모양 클립도 너무 귀여워서 이것도 이따 한번 같이 다 언박싱을 해보고요. 마지막으로 프로즌 겨울왕국은 이 머리끈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. 머리끈도 있고 여기에 뭐 매니큐어도 있는데 이 보라색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. 그래서 이 매니큐어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었어요. 아, 이게 거꾸로구나.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. 이렇게. 그래서 자, 여기까지 제가 사온 장난감을 소개하는 그 영상을 보여드렸고요. 이제 한 개씩 뜯어보는 박싱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